뭐야 이거? 야, 씨. 아이쿠, 제군들 안녕. 제이제입니다. 네, 제가 오늘 리뷰할 물건은 정말 리얼 리뷰 초창기 때부터 제군들이 정말 수많은 요청을 해주셨었고 아직까지도 SNS에서 광고가 나오고 있는 그 제품 가지고 왔습니다. 어? 밸런스 나인이라는 사이트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작은 산소, 요렇게 생긴 게 있는데 작다고 무시할 게 아닌 겁니다. 얘를 갖다가 플러그에다가 꼽기만 하면은 화장실에서 올라오는 뭐 하수구 냄새나 뭐 악취, 그리고 방에서 나는 뭐 쿰쿰한 냄새, 뭐 음식물 쓰레기 냄새고 뭐고 싹 사라지게 해주고, 냄새뿐만이 아니고 공기를 정화를 시켜줘가지고 공기청정기의 역할까지 한다고 합니다. 과연 이 조망만한 조그만한 제품이 공기를 청정해주고 냄새를 없애주는 광고에서처럼 그 기능을 할지 지금부터 JJ의 리얼리 뷰에서 확인해 보시죠. JJ TV. 이 조그만 거 하나가 49,900원! 그렇게 저렴한 가격은 아닌데 1+1, 2+2 그런 식으로 뭐 여러 개를 사게 되면은 점점 더 저렴해지는 방식이다. 여타 SNS 제품들과 비슷하고요. 열어볼게요. 짜라란. 이렇게 종이로 뭔가 조그만한 플러그를 하나 딱 심어놓은 그런 구조입니다. 사용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 조그만 거를 콘센트에다가 딱 꼽아만 놓으면은 끝! 더 이상 할 것도 없어. 그럼 알아서 공기를 청정해주고 탈취를 해준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원리로 그것들을 해주느냐? 아니, 이게 콘센트에 꽂기만 하면은 약 2천만 개의 순수 음이온을 발생을 시켜가지고 그 음이온들이 불순물을 만나가지고 바닥에 가라앉아서 인체에는 무해한 물질로 이제 결합이 되면서 사라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음이온이라는 것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사과학으로 또 유명하지 않습니까? 음이온에 대해서 이런 거다 라고 간단하게 설명은 해드려야 되니까, 음이온이라는 거는 발생이 되더라도 발생이 되자마자 다른 양이온이랑 합쳐져서 사라져버립니다. 또 이 원리를 이용하면 유사과학이라고 하지만 사람 몸에 좋을지 안 좋을지만 모르는 거지, 공기는 또 가능할지 않을까 말은 안. 지금부터 한번 광고에서 나온 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테스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를 해보기 전에 일단은 이 제품을 한번 어떻게 쓰는 건지 사용은 해봐야겠죠? 꽂으면 끝이에요. 이렇게 해서 띡 꼽으면은 이렇게 빨갛게 불이 들어오고 공기가 정화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무슨 소리가 나거든요? 막 팬이 돌아가는 그런 소리가 아니고 지직지직지직지직지직지직 막 이런 소리가 나요. 여기 보니까 안쪽에 침 같은 게 두 개가 배치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뭔가 스파크가 파박파박파박파박 막 튀는 그런 느낌이 아닌가. 되게 간단합니다. 뭐 다른 주의사항이나 사용 설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꽂으면 작동을 한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테스트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두 개의 아크릴 상자를 제작을 해 왔는데 아크릴 상자를 제작하면 아크릴 본드로 붙이기 때문에 그 틈 사이로 또 공기가 빠져나가거나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며칠 전에 실리콘을 쏴가지고 이렇게 쫙 붙여놨습니다. 모든 면에다가 다 실리콘을 쌓아놨고요. 그리고 한쪽에는 구멍을 뚫어가지고 플러그를 설치를 해서 딱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전선들이 들어가는 구멍 역시 실리콘으로 무자비하게 쏴줬어요. 밑에는 제가 그냥 나무바닥에다가 하면 좀 그럴까봐 PVC 판을 사왔거든요. 좀 더 밀착이 되게끔 이렇게 만들어놨다. 그리고 광고에서 보니까 테스트를 한 조건 자체가 플러그를 설치한 상자가 보니까 선이 이 밑으로 들어가 있더라고. 그러면 이렇게 해서 뜨게 돼서 변수가 좀 생길 수 있으니까 요게 더 공평하지 않을까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밸런스 나인 작은 산소 광고에서 나온 부분부터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상자가 있는데 연기를 채워놓은 다음에 얘를 작동을 시키면은 작동을 안 한 쪽에 있는 거는 연기가 그대로 있는데 작동을 시킨 거에만 연기가 사라져 있어. 이게 광고에서처럼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투명한 그릇? 재떨이죠? 담배를 불을 두 개씩 붙여가지고 일단 연기를 상자 안에 꽉 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기 있는 작은 산소를 작동을 시키고 시간대별로 한 10분이 경과할 때마다 한 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작은 산소를 켜놓은 쪽이 공기가 정화가 돼서 훨씬 빨리 사라지는지 보시죠. 렛츠 고! You what? 야, 이거 뭐야? 되는 것 같은데? 그냥 육안으로 봤을 때도 이쪽이 없어지는 것 같은데 진짜? 뭐야 이거?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야, 씨.
5분이 이제 지났는데 아니 지금 눈으로 보기에도 확연한 차이입니다. 이쪽 거는 연기가 거의 싹 사라졌고 이쪽은 아직도 뿌옇게 남아있어요. 연기를 분해해서 뭐 없애는 그런 테스트를 광고대로 해봤는데 됩니다. 광고 인정. 아니 난 솔직히 진짜 안 될 줄 알았어. 여타 SNS 광고처럼 아예 효과가 아예 없을 줄 알았는데 아 물론 공기를 청정을 해준다 막 이거는 냄새 테스트를 해봐야지 조금 더 이제 명확하게 알 수 있겠지만 일단 연기를 없애주는 건 사실이긴 하네요. 여기는 일단은 회사 같은 데 가면 막 흡연실 거기 있잖아요. 거기 처음 들어갈 때 싹 나는 그 냄새 딱 그 냄새고 여기 냄새까지 없애줬을지 한번 봅시다. 냄새는 아직도 남아있다. 일단은 연기만 사라지고 냄새는 그대로 갖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본격적인 냄새 테스트 시작합니다. 일단은 냄새 측정기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요. 얘를 사용하려면은 0점을 먼저 맞춰야 되는데 밖에 나가서 한번 맞춰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온 버튼 누르고 이러고 한 2분 동안 기다리면 됩니다. 밖에서 그로부터 몇 분 후 자 이제 0점이 맞았어요. 이 상태에서 만약에 입냄새 측정을 하면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자 들어가 보시죠. 자 이렇게 0점을 제가 맞춰왔는데요. 요 상자 안에서 테스트를 하려고 그랬는데 담배 냄새가 아직도 그득해요. 요걸 한번 넣어볼게요. 수치가 어느 정도까지 나오는지. 최고 수치가 101까지 나왔었고 한 냄새 수치로 봤을 때는 한 90에서 100 정도의 사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얘도 냄새가 빠지지는 않았었거든요. 얘도 냄새를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0이 최고점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110까지 올라갔다가 그 밑에서 지금 놀고 있는 걸 보면 이게 악취를 제거하는 거면은 이 담배 냄새도 제거를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얘를 하나 뽑아놓고 얘를 계속해서 켜놓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돌려놓은 시각 지금 오후 5시 49분입니다. 몇 분이 조금 더 지난 후 자 현재 시각 오후 6시 57분입니다 자 1시간이 흘렀을 때 이 작은 상자 안에 공기가 과연 악취가 제거가 돼서 수치가 조금 떨어졌을지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작은 산소를 켜놓지 않은 쪽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0, 122, 140 막 올라갔는데? 오히려 더 올라가요 아까보다. 이게 숙성이 돼가지고 그런가 담배 냄새가? 283 더 이상 막 크게 올라가고 있진 않아요. 280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반면에 작은 산소를 틀어놓은 쪽은 어떤 변화가 있을지. 자 지금 다시 0으로 떨어졌는데요. 갑니다! 갑니다! 이거 지금 여기서 냄새가 막 올라와. 지금 옆에 거보다는 수치가 적게 나왔는데 여전히 지금 높은 수치거든요. 근데 막기 힘들 정도로 엄청난 악취가 지금 풍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계속해서 일단 두도록 하고 광고에서 청국장, 홍어 이런 것들을 접시 위에다가 놓고서 그 근처에 수치를 재요. 그러면은 뭐 몇 백씩 나오는데 이 작은 산소를 옆에다가 꽂아 놓으면은 수치가 거의 한 자릿수까지 떨어지고 막 요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는데 그게 실제로 되나 지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측정기를 보면은 다시 0으로 이렇게 내려와 있는데 홍어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청국장은 광고에서처럼 그냥 접시에다 올려놓고 이렇게 하면은 수치가 뭔가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드라마틱하게 나오진 않더라고요. 근데 홍어를 재보니까 뭐 수치가 어마어마하게 나와갖고 광고에서 나온 대로 재현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광고에서도 이 냄새를 따로 가둬두거나 하지 않고 그냥 냄새가 악취가 나고 있는 곳 옆에다가 이것만 딱 켜놓으면은 수치가 낮아지더라고요. 그게 되나? 와우 와우 한 요정도 놓도록 하겠습니다. 수치가 계속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홍어도 계속 두면은 냄새가 어느 정도 퍼지고 날아가고 할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퍼질 때까지 한 10분 정도 시간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분이 지났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수치가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왜냐면은 홍어에서 가스 같은 게 일정하게 측정기로 들어가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중요한 점은 광고에서 보면은 수치가 막 200이 넘던 게 한 자릿수로 간다니까요. 과연 그게 광고에서처럼 될지. 자 그러면 꼽아보겠습니다. 고! 광고대로라면은 확 떨어져요.
떨어져야 돼. 옆에다가 갖다 놓기만 했을 뿐인데 냄새가 사라져야 된다고요. 96, 109, 157, 185, 168. 중요한 거는 제가 지금 가까이 있잖아요. 냄새가 그대로. 우리 만두가 패드에다가 오줌 쌓아놓고서 한 3시간, 4시간 동안 안 치워서 패드 치울 때 그 찌릿내, 그 냄새가 확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내드릴 수 있는 결론은 얘를 켜놓는다 그래서 냄새가 사라지거나 뭔가 정화가 되거나 그런 느낌은 아니다. 한 200이 넘던 수치가 한 자릿수로 가고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광고대로 안 된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30분 정도 더 둬볼까요? 광고대로라면은 지금 내가 이 근처에 왔을 때 냄새가 나면 안 돼. 근데 찌릿내가 진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탈취 효과가 있다고 한들 티가 날 정도일까 의문점이 들기도 하고요. 이 부분만 이렇게 봤을 때는 광고대로 진짜로 안 된다. 제가 테스트를 지금 이거 한 번만 해본 게 아니고 아까 홍어 이만큼을 갖다가 놓고도 해봤고 청국장을 가지고도 테스트를 해봤고 몇 번을 테스트를 해봤지만 막 그렇게 뭔가 명확하게 눈에 띄는 그런 결과는 없었던 것 같고요. 지금 그리고 시간이 8시 10분이거든요 이거를 켜놓은 지 지금 2시간 반 정도가 지났단 말이에요. 이 냄새를 다시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350에서 한 370 사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작은 산소는 효과가 있을지? 냄새 제거 과연? 와, 이거 냄새 더 심해졌어. 이것도 그냥 코로 맡아도 더 심해요. 지금 300까지 올라갔다가 또 200, 60, 70 막 그 정도로 되고 있거든요. 근데 얘가 냄새를 제거를 하는 능력이 있는 거면은 오히려 수치가 떨어졌어야 되는데 많이 올라갔잖아요 아까보다. 그 연기의 양도 완전히 똑같지는 않았으니까 이게 뭐야? 오늘 해본 테스트들로 느낀 거는 연기를 제거를 하는 데는 확실하게 효과가 있는 것 같긴 하지만 냄새를 제거를 해주느냐에 있어서는 좀 많이 좀 애매해요. 제거가 되거나 막 이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둘 다 비슷해. 그럼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더 해봅시다. 공기를 가둬놨을 때는 뭔가 냄새가 제거되는 느낌은 솔직히 없잖아요. 이렇게 열어둔 상태로 지금 작동이 되고 있거든요. 좀 이따가 냄새를 그냥 내가 맡아볼게요. 8시 24분입니다 그로부터 1시간 후. 자, 현재 시각 9시 36분. 냄새가 여전히 역한데 아까보다 조금 나은 정도. 작은 산소를 틀어놓은 거는 어떨지. 아까보다는 비교적 맡을만 합니다. 근데 냄새가 여전히 지독해요. 비슷해. 네, 제가 이 제품을 며칠 전에 테스트를 하고 나서 거기서 결론을 지어서 영상을 올리면 좀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어느 정도 결론이 나면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며칠 동안 좀 더 실사용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의 테스트를 더 해봤는데요. 이 제품이 공기청정기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품이다 라고 광고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게 얼마나 공기를 깨끗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저희 집에 있는 방들 중에서 공기청정기를 잘 안 돌리는 옷방에서 한번 해봤는데 옷방의 사이즈는 가로가 2m 16 그리고 세로가 3m 36 7.25 제곱미터가 2평이 조금 넘는 정도의 그런 사이즈의 옷방이다. 뭐 이 제품이 사이즈는 이렇게 조그매도 사이트에서 보니까 5평에서 7평 정도의 공간을 커버를 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집 옷방에서 사용을 하기에는 차고 넘치는 스펙이다. 네, 일단 사이트 상에서는요 그렇게 나와 있었고 제가 직접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창문을 열어서 외부 공기를 주입시킨 다음에 한 10분 정도 그대로 뒀습니다. 창문이랑 방문을 닫고 이 작은 산소를 플러그에 꼽아가지고 공기 측정기 옆에다가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작동을 시켜놓고 나서 초반에는 10분 동안 이렇게 환기를 시켜갖고 창 밖에서 집 안으로 막 이렇게 공기가 들어왔었는데 그거를 딱 막아버리니까 안에서 또 내부적으로 이렇게 순환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미세먼지 농도가 24에서 27 마이크램 정도를 왔다 갔다 했었는데 수치가 점점 내려가더니 30분 정도 있으니까 15에서 17 마이크로그램으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럼 이게 진짜 효과가 있나? 사실 이 미세먼지라는 거는 방문을 닫아놓고 창문도 닫아놨어요. 그러면 그 안에서 공기가 순환되는 게 어느 정도 멈출 거 아니에요. 따로 뭐 바람을 불어놓거나 하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미세먼지라는 것도 점점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가라앉는단 말이에요. 바닥으로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이 녀석을 사용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두면은 얼마나 수치의 변화가 있을지도 한번 봤습니다. 똑같이 창문을 열어놓고 10분 뒤에 창문을 닫으니까 아까랑 비슷하게 농도가 올라갔어요. 처음엔 좀 세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30분 정도 뒤에 확인해 보니까 이 녀석을 사용했을 때랑 농도가 비슷하게 떨어졌다. 이게 뭐야, 가만히 둬도 안 써도 비슷하게 되잖아.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측정기가 조금 이상할까. 그래서 이번에는 공기청정기로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똑같이 10분 동안 창문을 열어놓고 외부 공기를 주입한 다음에 창문을 닫고 방문을 닫고 공기청정기를 돌렸는데, 아니 여러분, 얘를 썼을 때나 자연적으로 냅뒀을 때나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수치가 창문을 열어놨을 때보다도 더 올라갔었는데, 아니 공기청정기는 창문을 닫자마자 틀어버리니까 애초에 수치가 그렇게까지 높게 안 올라가요. 그리고 계속해서 틀어두니까 한 15분 정도가 지나서 미세먼지 수치가 11에서 12 마이크로그램으로 떨어진 다음에는 테스트가 끝나는 시간까지 계속해서 지속이 되었다. 그리고 이게 공기청정기 필터가 새 거가 아니었어요. 꽤나 오래 안 갈고선 쓰던 거란 말이죠. 봐봐. 여기는 테스트한다고 닦아놨는데 이 헤파 필터의 상태를 보십시오. 중간에 이렇게 꺼뭇꺼뭇한 게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벌려서 한번 좀 보여드릴까요? 회색이요, 회색. 아무튼 뭐 필터 상태가 좋지 않은 걸로 테스트를 했음에도 확연한 차이로 공기가 정말로 청정이 되고 깨끗한 공기로 이렇게 걸러준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아니 이거 판매하는 상세 페이지에 들어가면은 공기청정기보다 이게 좋은 이유를 막 몇 가지를 이렇게 표를 정리해서 막 나열을 해놨는데, 이게 공기청정기보다 좋다고? 제가 이 테스트를 한 번만 하지 않았습니다. 야간에 옷방에서 테스트를 했던 거고 주간에도 한번 해봤는데 이번에는 옷방보다도 사이즈가 더 작은 방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테스트를 할 때는 아까랑은 순서를 조금 바꿔봤습니다. 아무것도 안 쓰고 그냥 자연적으로 냅두는 것부터 해봤어요. 역시나 10분 동안 외부 공기를 방 안으로 유입을 한 다음에 뭐 방문이랑 창문을 이렇게 닫으니까 닫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는 역시나 미세먼지 수치가 올라가서 27에서 29 마이크로그램 정도가 나왔고, 높게 올라갈 때는 31까지도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30분 후에 확인을 해보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뒀는데도 19에서 21 마이크로그램으로 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 작은 산소를 사용했을 때는 10분 동안 창문을 열어놓고 닫고선 요거를 꼽아놨을 때 초반에는 27에서 29 마이크로그램까지 올라갔고 최대로 많이 올라갈 때는 32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30분 뒤에 확인을 해보니까 17에서 18 마이크로그램 왔다 갔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사용했을 때랑 사용을 안 했을 때랑 뭔가 눈에 띌 정도로 엄청나게 큰 정도의 차이는 솔직히 찾아보기 힘들었던 게 사실이고요. 차이가 있었다면은 어쨌든 수치상으로 조금 낮게 나왔으니까 1에서 2 마이크로그램 정도? 그냥 두는 것보다는 요만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리고 이번에도 공기청정기로 똑같이 해봤는데 10분 동안 창문을 열어둔 뒤에 공기청정기 전원을 켜고 옷방에서 했을 때도 그랬지만 공기청정기를 최대로 놓지도 않았어요. 4단 중에 3단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10분 만에 11 마이크로그램으로 또 뚝 하고 떨어졌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제품이 정말 공기청정기를 대체할 수 있을 정도의 효과를 가지고 있냐, 뭐 이게 진짜로 음이온이 나와가지고 공기를 정화시켜주고 나쁜 것들을 없애주고 이럴 수 있다고 칩시다. 있더라도 정말 미미한 정도고 공기가 조금 깨끗해지고 있다는 걸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효과는 볼 수 없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공기측정기로 테스트한 거 말고도 이걸 두 개를 샀잖아요. 그래서 하나는 화장실에다가 갖다가 꼽아놨습니다. 저희 집 화장실이 사람만 쓰는 게 아니고 저희 강아지들도 같이 써요. 거기서 쉬야도 하고 응가도 하고 뭐 사람이 샤워도 하고 그래서 뭐 하수구 냄새도 올라오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설치를 해봤는데, 참고로 이 의견은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따로 수치상으로 보여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평상시에 화장실을 사용했을 때 그 냄새들이 뭐 그냥 똑같았어요. 뭐 이 점에 있어서도 냄새를 제거를 해줄 수 있는 기능이 있다고 칩시다. 있더라도 뭔가 사람이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유의미한 효과를 갖다 주지는
않았다. 좀 미미한 정도랄까요, 이것도? 그러니까 처음에 테스트를 했을 때처럼 뭔가 담배 연기를 없애는 데는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지만 막상 공기청정기의 기능을 기대하고 사기에는 무언가 아쉬움이 좀 많이 남는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JJ의 리얼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욱더 신박하거나 핫한 제품 혹은 맛있는 음식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 군대, 안녕히 계시게.